네, 안녕하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보를 또 하나 받았는데 요새 뉴트리아 이어서 제보 개 많이 받아요. 저희 집 앞 해수욕장에 지금 한겨울에 맹독성, 아주 맹독성 해파리가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 달려가서 한번 퇴치해보고, 퇴치한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고 구워보고 얼려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파리 있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해파리한테 쏘이러 가요. 레츠 고. 해파리한테 쏘이자 말은 구라예요. 자, 여러분, 한겨울에도 맹독성 해파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해파리들 다 리졌어. 만약에 오늘 잡을 수 있다면 이 해파리로 가진 실험 같은 거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좀 궁금한 것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오늘 괴물개다. 엉엉. 자이 해파리 레끼들아 어디니? 와, 여러분, 오늘 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야, 이런 날 해파리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여름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 해파리가 이런 해안가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름일 때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보름달 물 해파리라는, 여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해파리고요. 오늘 제가 잡는 거는 두피 보름달 해파리라고 겨울에만 들어오는 해파리인데, 왜 군소래끼야? 여기 있니? 잠시만 여기 안으로 들어와봐. 그렇지, 레군소래끼 나왔네. 이제 군소철이 왔습니다. 저 멀리 꺼져. 너 너무 작아. 너 잡아먹으면 야만인 소리 들어. 론나 다행히. 우와! 여러분, 바로 찼어. 여러분, 이게 바로 두피 보름달 해파리입니다. 미쳤는데? 진짜 들어와 있네. 와,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아주 주의 깊게 보세요. 약간 보랏빛이고 배쪽은 검은색이거든요. 자, 요런 애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얘네는 진짜 완전 맹독성이기 때문에 한번 딱 쏘이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요거는 자극을 또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잡을 때. 자, 왜 그러냐면요, 자극을 주면은 이 촉수에서 순간적으로 정자를 미친 듯이 내뿜어가지고 바로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레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야 되는 레끼예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생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오늘 많이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요 정도입니다. 너무 빨랐나? 죄송해요, 무서워가지고. 저 밑에 나풀거리는 거 있죠? 저게 바로 촉수예요. 자, 일단 한번 퍼볼게요. 자극 주지 말고, 오케이. 야, 일로와. 오케이, 이래. 야. 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바로 육지로 가자. 와, 이씨. 미쳤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물 계속 뿜죠? 이게 무서워서 질질 싸는 거예요. 더 싸. 넌 뒤졌으니까. 와, 미쳤다. 여러분, 저 솔직히 이렇게 빨리 발견할 줄 몰랐거든요. 해파리가 진짜 운 좋아야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쫄짱기 이런 거 잡을 거는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디벼보면 있는데, 얘네는 서식지가 없어요. 그냥 서식지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운이 개 좋거나, 운이 개 없거나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촉수가 없는 요 등 부분 있죠? 요쪽은 독이 없습니다. 저는 장갑을 껴서 지금 만지는 거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직원 딱 하면 구멍 바로 뚫려요. 직원 보이시죠? 여기 구멍 바로 뚫린 거. 아, 제 손가락이 개세긴 해요. 자, 여러분, 얘는 준비해온 뽀치통에 담아가겠습니다. 뽀치통 불쌍한 거 처음이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잠깐 이렇게 둘게요. 펀치 한 대만 때리고 닫아버려. 여러분, 여기 맞나봐. 너네 진짜 다 뒤졌어 오늘. 자, 얘네가 들어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 2주 동안 파도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에 떠밀려 왔다가 다시 너울성 파도로 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얕은 곳에 갇혀가지고 저 같은 애기한테 뒤지는 거예요. 매년 해파리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줄일 순 없겠지만 최대한 그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야, 어디니? 아, 이렇게 또 한 마리 보면 없을 수 있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에는 물이 지어 다니긴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물이 지어 다니지 않거든요. 미친 듯이 물이 지어 다니면은 한번 잡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기도 한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해파리 있죠. 그거는 또 물이 지어 엄청 다닙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름에 그 해파리 말려서 먹었었는데 그때 그 해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15일인가 영상 찍었는데, 심지어 겨울인데도 한 번에 잡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저 롯나 흥분한 거 보이시죠? 네, 알아요. 근데 좀만 참아주세요. 개신나니까. 야, 이러다가 오늘 문어 잡으면 어떡하냐. 이거 문어 컨텐츠로도 못 쓰고 이거 해파리한테 던져줘볼까? 제가 헌터팡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떡상한 영상인데 그게 바로 저 해파리한테 겨울에 성게를 주는 영상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목 어그로를 좀 잘 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롯나게 감사합니다. 오늘 다 뒤졌어 해파리. 개떡상한다 라고 말하면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와 해파리랬기야. 자,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쫙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쭉 빅 누르면은 물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리발. 와, 여러분, 진짜 한 마리도 없어. 오오, 고기 생선 꺼져. 리발레키야, 성 떨어져. 자, 여러분, 저쪽 물골까지만 가보고 없으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는 뒤로 나가는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보이시죠? 요런 곳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와, 새끼가. 이렇게 방금 파도가 쳤죠? 그 파도에 그냥 어린아이들을 자칫하면은 그냥 휘슬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 양양 이렇게 파도 센 곳에는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실종되곤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아이한테 받아 놀라기 전에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 뭐 생각해볼까, 왜 이렇게 카리스마 있냐.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테트라부트 밑에 사이 있죠? 자, 저런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테트라부트 사이에 들어갔다가 얘들이 못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죽여버릴 겁니다. 없어요? 아, 그리고 유용한 팁 같은 거 얘기하면 없더라. 자, 여러분, 이제 석축으로 이동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자리나 한번 볼게요. 어이구, 잘 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끝에 지금 물이 많이 생겼죠? 이게 해파리가 몸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물이 덜 생길 겁니다. 일단 친구들 대로 이렇게 닫아버서 다 뒤질 친구들. 오케이, 자, 여러분, 석축으로 가는데 해파리들이 저 바깥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어, 뭐야? 아이고, 숭어 렉이 죽어있네. 자, 여러분, 숭어 새끼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숭어 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숭어 투망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숭어 시체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야, 해파리들 다 어디 갔냐? 이사 갔냐? 아씨, 오늘 은혜 데려왔어. 야. 여러분, 해삼 개커. 해삼. 잠시만, 한번 빼보자. 한 번만. 너무 큰데. 야, 너 처음으로 인정한데 내 거보다 크다. 떨궜어. 조심히 가. 일부러 방생한 거야. 아시죠? 오늘 목표는 해파리에서 오늘 뭐 문어 이런 거 나도 안 가져가요, 저. 대신에 해파리 렉기들 다 뒤졌어요. 와, 이쯤 되면 보여야 되는데 저 한 마리 잡겠다, 오늘. 아니, 왜냐면 이거 제보를 해주신 분이 여기 속축에 많이 붙어있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많이 붙어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 이거 리발. 거짓 정보다. 지금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찾아볼게요, 끝까지. 와, 진짜 안 보이네. 어, 해파리. 어떤 개 호랑말코 같은 렉기냐? 리토스도 쳐먹었네. 개맛있게 쳐먹었나 보다. 아이고, 여러분, 요런 거는 건질게요. 아, 어떤 리발리가 이 좋은 날에 비닐 버리고 리랄이야. 아, 일로와, 리토스. 아이고, 해파리 같네. 떨어버려. 떨어버려, 개. 절지 마라. 와, 미치겠네. 해파리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제보해준 렉기가 동네 사는 친구 렉기거든요. 자, 방금 카톡 보냈어요. 해파리 더 못 잡으면 너 리진다고. 자, 한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저기 보이시죠? 자, 찾았는데, 일단 요 뜰채가 지금 굉장히 짧거든요. 괜찮아요. 길어져라. 로추 뜰채요. 네, 해파리 렉기 잡으려고 아주 그냥 만마의 준비를 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빨리 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물살 때문에 멀어져요. 오케이, 원킬 리발 렉기야. 일로 와이.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일단 얘 바로 이렇게 들고. 자, 다른 렉기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갈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없다. 해파리 렉기야. 얼딱 세 마리만 잡자. 세 마리만. 아,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한번 잡으면 그 집착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야, 미안하다 해파리들아. 너 진짜 다 뒤졌어, 진짜야. 지금 또 흥분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꼴 보기 싫어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주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자, 요 일단 리발 렉기 요 렉기 이거 들고 뽀치한테 달려갈게요. 어, 그래, 가자 뽀치 렉기야. 산책하는 거야. 잠깐 내 니킹 맞아라. 아, 이 새로 산 건데 리발 해파리 냄새 쳐나겠네. 헤이, 친구 왔어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작은 애가 확실히 조금 더 작습니다, 그죠? 자, 일단 얘도 엎어볼게요. 들어가라. 아, 라떼다. 자, 여러분, 저 얼굴에 튀었거든요. 지금 이쪽에 튄 것 같은데. 어, 됐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직접적으로 푹 하고 쏜다고 해서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해 돼서 떠다니는 촉수도 다리에 그냥 붙으면은 그냥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튀는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막상 괜찮으니까 개쪼른 것 같아서 사실 낭피하네. 와, 여러분, 두 마리만 했는데도 큰 아이스박스가 꽉 찼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잡아서. 분명히 이렇게들이 해수욕장에서도 판을 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또 여기는 서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또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한번 싹 돌아봐. 저거 싹 죽여버릴게요. 아니 루겨.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얘들이 요런 돌 같은 데 붙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요런 겉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와,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여러분, 해파리 사치인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해파리가 왔다가 리진 겁니다. 그죠? 오, 맞네. 자, 여러분, 요것도 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것도 챙겨야 됩니다. 요것도 챙겨야 돼요. 자, 요것도 털어 넣어. 와, 이씨, 튀기니까 무섭네. 이거 다 넣어서. 아싸, 2.5마리. 양심 있어서 한 마리라고는 안 할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여러분, 저거 뭐예요? 두 마리? 띵띵 리치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오, 해파리. 우와, 여러분. 어, 이거 근데 두피 보름달 해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새끼 한 마리도 있어요. 보이시죠? 자, 저게 새끼거든요? 우와. 자, 얘네 그러면 1타 3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야, 일단 조그만한 렉기 한번 걷어볼게요. 야, 일로 와봐. 폴짝. 아, 맞네, 여러분. 보름달 물 해파리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리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살렸어요. 우와, 얘 크기 봐라. 미쳤다. 자, 한 마리 더. 옳지. 옳지, 리발 렉기야. 자, 여러분, 자국 주지 말고 빨리 가져나가야 된다. 일로와. 너네 산책하는 거야, 이 삼둥이 렉기야.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러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보다 커요. 얘 진짜 큰 애 있죠? 와, 얘는 엄청납니다. 어, 흥분돼, 미치겠네. 아, 이런 나쁜 렉기 잡는 거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제일 큰 애를 손으로 딱, 아, 잘리겠다. 와,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이 촉수예요, 요 촉수. 보이시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건 해초네. 아, 해초네. 죄송해요. 들어가라. 오케이. 자, 얘는 잡아도 올게요. 여러분, 장갑껴서 만진 겁니다. 맨손으로 절대 따라주면서 Don't try this at 해파리 들어가라. 와, 대박이다. 더 있을 것 같아. 다 닿아버려. 계속 잡으러 갈게요. 흥분돼 미치겠어. 네네, 변태 맞아요. 그냥 해파리 변태래께라고 불러주세요. 원래 또 있다. 와,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는 바닥에 깔려서 놀아요. 아까 걔는 둥둥 떠 있었잖아요. 근데 보이시죠? 얘네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야, 자극 주지 말고 바로 트래핑해서 건져 리발레기. 대박이다, 여러분. 잡는 즉시 다 갖다 넣겠습니다. 와, 개 들어줬네. 은혜한테 개 털리겠다. 어쩌라고 열어버려. 근데 이거는 죽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좀 더 보랏빛을 띄거든요. 야, 뜯어지야. 들어가라. 너네 오늘 아주 대가족 만들어줄게. 자,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이쪽 지형은 대가리가 좋은 지형이에요. 왜냐면 요렇게 해초처럼 바닥에 깔려있어요. 은신. 하지만 내 눈도 피할 수 없지. 여러분 눈도 피할 수 없나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레끼리발레끼. 아, 얘네 여기는 죽은 거 떠밀렸나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와, 야, 씨. 야, 겨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이렇게 내 싹 다 할레로 해버리고 싶네. 그리고 요런 바닥이 없어요. 해초가 있는 요런 데 은신해서 지금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들이 뇌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신한 건 아닐 거예요. 한 마리만 더 볼게요. 두 마리 딱 들고 와서 넣어버리게. 야, 1타 2피야.
야, 리발 또 있네. 와, 여러분 이게 미쳤는데? 크게 보이시죠? 비교해보세요. 미쳤죠? 개 무서운데 이거? 자, 여러분 얘 꺼질게요. 들어와, 들어와. 어휴, 어휴. 야, 너무 코틀채만해, 씨. 야, 두 마리 더 어딨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버섯돌이 랬게요. 야, 너 수북 가다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오케이, 야타. 이거 람보르기니야. 야, 뜻이 부러지겠는데,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야타, 야, 페라리 왔다. 페라리 왔어. 오케이. 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뽑지 말도 안 나오는데. 야, 야, 산책하는 건 아니야. 리발렛 너무 힘들어. 우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여름 아니에요. 진짜 겨울이에요. 입김도 나오고. 야, 이거 가득 채우겠는데? 미치겠네. 발로 트래핑해서 넣어버려. 이게 제가 손으로 하는 이유가 뜰채로 하면요. 물이 팍 튈 것 같아서 얼굴에 눈 맞으면 실명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조심히 넣을게요. 야, 얘네 너무 큰데? 얘 바닥에 한번 깔아볼게요. 우와, 씨. 와, 여러분,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얘는 100% 뜯어지겠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파리 주먹 렉기야. 와, 얘 렉기는 뭐야? 얘 이런 거 위험하지도 않아. 사실 위험해, 펀치. 여러분, 진짜 아이스박스 가득 차겠는데요? 다 채울게요. 다. 자, 여러분 보이는 거 몇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이거 아이스박스 가득 채우면 진짜 저 은혜한테 걔 뒤져요. 근데 가득 채울 거예요. 야, 얘네가 집단이네 지금. 지금 죽은 애들을 본 것 같은데. 어, 얘는 완전 살아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나풀거린 거. 아까 쟤네는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찐입니다. 오동통하네 이렇게 이거. 바로 보름달 물 해파리였으면 바로 처먹었는데. 옆에 새끼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자, 일단 얘 자구 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람보르기니의 탑승 리발렉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넌 새끼니까 내 차 트레이블레이저 리발렉이야. 야, 아까 나 한 마리 잡고 뛰쳐가는데 이제 한 마리도 안 잡고 뛰쳐. 너무 좋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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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이렇게 또 있다. 쌍둥이 이렇게. 너 일로 들어와. 옳지. 너 한 마리 더.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오,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 야, 마지막. 오, 마지막 두 마리. 야, 너무 많아. 리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여러분 겨울에 진짜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나십니다. 와, 아하. 뜰채 다 썼다. 오늘 산 건데 리발. 야, 가자 가자. 살짝만 웨이크보드 타자. 정장 뿌리지 마. 들어버려. 얘들은 바닥에 한번 뿌려볼게요. 나가 나가. 야, 더 나가 이씨. 와, 여러분 진짜 미친 겁니다. 1분 만에 잡은 거예요. 다섯 마리. 그것도 완전 맹독성. 이 한 마리에 사람 몇 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오늘 한 4천만 명 살렸다. 개잘했어. 개잘했어. 자, 여러분 얘도 조심히 넣을게요. 어차피 제가 집에 다 못 들고 가고 몇 마리는 처리해서 갈 거거든요. 물론 이 녀석들도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다 거북이의 주 먹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조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박살 내놓을게요. 그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잡아올게요. 와, 근데 진심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발레 끼들아, 이제 나오지 마. 잡을 만큼 잡았어. 와, 귀신같이 안 보인다. 여러분 아까 걔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몰래 보여야 되는데 귀신같이 저기 한 마리 보이네. 이 니발레끼. 뭐야 이게?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옆에 여기 한 마리 보이시죠? 여기 숨어있는 거. 자, 저기 한 마리 또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저기 한 마리 또 있고. 와, 미쳤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런 거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것도 무조건 건져야 된다. 아, 얘는 그렇다 죽었네. 그래도 건져야 돼요. 자, 여기 숨어있다. 자, 이렇게 죽은 거는 이 건드렸을 때 정자를 내뿜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죽으면서 다 정자를 내뿜었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거 있죠, 요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쥐바겐 태워줄게. 자, 여러분 아까 살아있는 한 마리 더 본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두 마리가 또 있네. 뭐야, 왜 계속 나와? 무한리필이니? 아, 저 이거 두피보름달 식용으로 만들어주세요. 오, 얘 살아있다. 자, 이런 애들은 자극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라이금 개세지겠네. 결혼해서 라이금 필요 없는데. 자, 오케이 여러분, 얘 마무리. 오야, 제일 많이 잡았다.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메이크보드 들어봐서. 아, 살려주세요. 열어버려. 야, 가득 찼습니다. 이거 몇 마리는 인적 두문에 가서 흙 파가지고 좀 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잡은 애들 챙길게요. 어우, 실하네. 후후. 와, 여러분 지금 천마천마한 거 보이시죠? 아우, 쉣. 여기 묻으면 안 돼. 이거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상만이가 빨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마지막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일단 요 정도만 잡아도 오늘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제가 땅을 묻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묻으러 가볼게요. 다 잡아서. 진짜 많이 잡아서 너무 행복한데 개 힘들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리발레끼들아. 어묵어묵. 자, 여러분 지금 인적이 드문 사람이 거의 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파줄 겁니다. 근데 삽을 안 가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일 좋은 삽이 있습니다. 손삽 리발 파자 파자 파자. 와, 꽤 넓게 파야겠다. 손가락 쥐 좀 많이 나겠는데. 리발 거의 두더지가 된 느낌이야. 자, 여러분 요 정도 구더기 팠으면 더 파야겠다. 발로 팔게요. 뒤집 파자. 뒤져. 얘네를 밖에서 처리한 방법은 비료로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비료로 많이 사용도 하기도 한답니다. 자, 해파리 수십 마리 열어버섯. 와, 제가 집에 들고 와서 실험할 한 두세 마리 빼고는 싹 다 두어버릴게요. 넣어버려. 야야야, 꺼려라. 야, 꺼려라, 꺼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두 마리. 너 빛깔 좋다. 야, 나랑 가자. 찢어졌어. 오케이, 너 좋다. 아, 잠시만, 흙범벅 됐어. 다시 나와. 아, 여러분 제가 다 묻어버릴게요. 왠지 아세요? 1분이면 5마리는 잡아요. 또 잡아갈 거예요 집에 가는 건. 자, 그 다음에 해파리 비빔밥 만듭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묻어. 오, 뒤꿈치 엘보 파쥬. 저렇게 딱 묻었으면 마지막 의식이 필요합니다. 할레루야 리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집에 들고 갈 두 마리 마저 잡으러 갈게요. 1분이면 잡는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실험에 들어갈 마무리 두 마리는 명예롭게 제 손으로 녹여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발견. 자, 여러분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1분 안 걸렸어요. 5초 걸렸어요. 심지어 얘 살아있네다. 이렇게 딱 물에 슥 뛰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럭비공처럼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라이크.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렉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아, 얘도 그냥 싹 가가지고 이렇게 얘는 한 손에
요렇게 그렇지. 아, 여기서 던지고 싶지만 던지면 터지기 때문에 라이포시 오케이. 저랑 한 마리 더 큰 거. 아, 배 아프다. 갑자기 롱마려워. 여러분 빨리 잡아야겠는데. 어, 안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한 마리를 못 잡고 난 여기서 똥을 싸는 건가? 저거니?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밟고 바로 쏘여가지고 병원 실려 가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랑 발로 한번 쓱 차면은 멋있게 올라올 거예요. 자,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를 딱 잡아. 어이구 더 멋있네. 여기서 백으로 쓰리 포인을 들어가. 피자 같았다. 받아버려. 자, 오케이. 여기 잡은 방금 세 마리는 지금 바로 집으로 들고 가서 실험 어떤 거 할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봐요. 나당나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독성 둣빛 보렴다 해파리를 잡아왔습니다. 어때 어때? 독냄새나. 왜 내가 저번에도 그렇고 독 있는 거 잡을 때 괜히 무서워가지고 독냄새 난다고 구라치더라고요. 구라 아니야. 무슨 냄새인데 독냄새가? 독냄새. 자, 여러분 이 두빛 보름달 해파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해파리는 수온이 올라간 여름의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돼가지고 해파리 쏘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두빛 보름달 해파리는 겨울철에만 딱 들어옵니다. 왜냐면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은 애들이 몸이 도태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해안가로 좀 몰려오는데, 제가 저번에 해파리 말려서 먹을 때 한 15일 정도 해파리만 찾아다녔을 때 두빛 보름달 해파리가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도 보이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라색 띈 거 있다 바로 그냥 개 튀세요. 알았지 은혜야? 응. 근데 넌 어차피 수영도 못해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잖아, 맞지? 나 수영도 잘하고 서핑도 잘 타고. 3년 동안 서핑 두 번 탔어요 여러분. 네 번이야. 난 두 번인데. 너랑 안 탔어. 언놈인데. 구릿빛. 자, 여러분 그래서 두빛 보름달 해파리로 한 몇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녀석을 제가 에어프라이기에 꼭 한번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옛날 에어프라이기 쓸게. 그럼 지금 그거 버릴 거야? 애순이? 어. 그거 어떻게 버려? 정두르고 거기에 독 다 묻어가지고. 그럼 그 실험용으로만 쓸게. 계산 씨 오케이 해줘. 제발 오케이 해줘. 오케이. 예스. 예. 잠깐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나?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한 두 가지 더 실험할 건데 오늘 지금 시각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바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실험 뭐냐면요, 이 해파리가 몸의 구성 중에 수분이 90%야 알아?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시간 정도. 오빠 거기 턱 대지 마. 오, 나 아까 이거 해파리도 더 여기 쳤어. 아무렇지 않지 지금. 어, 썩었다. 야, 은혜야. 아, 근데 진짜로. 자, 여러분 지금 요 상태로 이 아이스박스에 12시간 정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얼만큼의 크기에 남나 한번 궁금해서 요렇게 첫 번째 실험 해보고 다음날 돼서 에어프라이기에도 넣어보고 뭐 구워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로 다 변하는 거 아니겠지? 괜찮아. 그러면 개 많아서 또 가서 잡아오면 돼.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크기가 요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녀석은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보이시죠? 들어가라. 12시간 뒤에 와요. 라닥라닥. 12시간 지났다. 자, 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열어봐서. 으, 어때? 물로 됐어? 썩었는데? 오! 오! 완전 물로 됐지, 거의. 굉장히 많이 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뒤로 가, 뒤로 가!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일로 와. 너 보이냐? 나. 뭐가 보이는데? 너. 예, 일로 와. 야, 씨, 얘네 다 갈렸어. 이거 봐. 어제는 형태라도 이렇게 완전히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촉수랑 덩어리랑 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보이시죠? 와, 씨. 뒤면 뭐? 죽음이야. 해파리한테 우리가 쏘여서 죽음이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죽음이야? 내가 너한테. 아, 너가 나한테. 그렇지. 그렇게 맨날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헌터팡님 이러면서. 어, 이거 가정폭력 신고. 아니에요 여러분, 고라예요. 제가 맞아요. 자, 여러분 12시간이 지나니까 해파리가 거의 한 40% 정도는 물로 변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실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망의 해파리 에어프라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자, 이 해파리 한 덩이를 하나 둘 셋. 야, 이거 약간 젤리 같다 그냥. 그지? 자, 여러분 이 해파리를 빨리 진짜 안 달아. 이번에 촉수 얼굴 쏘여가지고 얼굴 다 괴사시킨다. 너 진짜 쓰레기다. 헐, 너도 어제 썩었다 했잖아 나한테. 아니, 아, 이거는 말이 다르지. 이건 너도 한 대만 맞아. 나 해파리 나 느낌 안 좋아. 너가 아까 나 해파리 나 해파리 들고 있어. 아, 나 해파리 그만둬. 발성이 작네. 뭐라고? 발성이 작다고?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다가 막혀있어 뭔가. 막혀있지? 아내리 봐, 나 막혀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요 해파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에어프라이기에 바로 넣을 겁니다. 나와봐.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내가 이거 감을 모르겠다. 해파리 비싼 거 있어 여기? 이거 새우? 객강구. 이거 어떻게 소개해? 너가 한번 해봐. 시작. 케이, 닭다리, 소고기, 새우, 넙치, 장작. 자, 여러분 요거는 200도씨에서 10분 먼저 조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여러분 그러면 10분 있다가 한번 바로 확인해볼게요. 나탕나탕.
나락나락.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경과했거든요. 땡리 바랄게요. 열어버려. 오, 여러분 그냥 젤리가 굉장히 굳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까보다 좀 더 점성이 강해진 느낌이에요. 자, 계속 한 번 더 해볼게요. 넣어봐서 다시 10분 파이어. 자, 여러분 이제 거의 15분 정도가 됐거든요. 자, 한번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땡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너의 애드리브를 참 보고 싶거든.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하는 거야. 땡 대신에. 자, 아 뭐 할까. 오오오, 나 안 도와줄 건데. 하나 둘 셋 멍. 어, 뭐라 그랬어 방금? 멍. 그럼 너도 해봐. 나? 나도 바로 하지. 하나 둘 셋 따르렁 멍멍. 열어봐서. 자, 여러분 옆에가 다 흰색으로 변했거든요. 자, 얘 한번 은쟁반에 한번 쏟아버릴게요. 와, 이거 봐, 물처럼 됐어요 여기는. 그냥 물 됐는데? 우와,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에어프라이기에 넣었더니 약간 계란 푼 거 같지 않아 언니야? 아, 냄새 이상해. 어, 무슨 냄새야? 맞지 마. 아, 씨. 독이야. 아, 받아줬다, 맞지? 약간 냄새가 미역 냄새가 좀 나요. 너 아까 무서워했잖아. 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김은혜랑 살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무서워. 내가 다 지켜주니까. 여러분, 은혜랑 그 해루제라로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은혜야, 너 뭐야? 하나, 둘, 셋. 우와! 거짓말 하지 마. 와, 무서워. 근데 여러분, 목소리만 무서워 이렇게 들어가잖아. 은혜가 모자이크 돼 있어서. 근데 사실 표정 어쩐 줄 아세요? 눈썹 이렇게 하세요. 무서워, 무서워 하고 카메라 보지도 않아요. 무서워, 이렇게 찍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흰자 같아 은혜야. 야, 이거 뭐야? 야! 뭐 생각하지 마. 안 먹어 미쳤냐 진짜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보름달 물 해파리였으면 한번 먹어볼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식용으로도 만들고 저번에 제가 심지어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요 둣빛 보름달 해파리 있죠, 요거는 제가 진짜 먹으면 저 진짜 은혜 잃어요. 왜 나를 잃어? 너가 먹을 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한번 해봤는데 더 했으면 완전 바싹 다 증발해가지고 흰색으로 말라붙는 모양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디 갈 거냐면, 아, 네, 해파리 샤워 한번 해봐. 샤워 샤워 해파리 샤워. 자, 여러분 다음 실험은요 바로 요 후라이팬입니다. 자, 요 후라이팬에 해파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촉수 위주로 해볼게요. 일단 몸통 촉수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검은색들이 촉수 아니면 몸통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 길다란 거 보이죠, 은혜야? 자, 여러분 여기에 쏘이면 안 돼요. 여기 딱 쏘이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제가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하고 있지만 고무장갑 끼고도 가끔은 뚫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은혜야 인상 쓰지 마, 괜찮아. 어, 아니, 웃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빨리 안 오면 해파리 촉수 해가지고 얼굴 부어가지고 얼굴 괴사 되면은 안 돼, 너무 슬퍼. 됐지? 자, 바로 후라이팬 아니 냄비에 캔! 그리고 바로 불이야! 파야! 이거 뭐 은혜야? 우와! 이거 벌써 끓고 있습니다. 어, 그냥 물 끓는 거 같지 않아? 물 될 거 같아. 근데 보리차 같다, 맞지? 먹어봐. 안 하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너 진짜 가위바위보 개 못한다 근데. 아, 보고 형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 라면 냄새나. 거기다 라면 많이 먹어서 그래. 얘네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몇 퍼센트는 이제 또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볼게요. 약간 물풀 같아. 네 입에 발라보자. 너 진짜 오늘 뭔데? 똑같이 없는 약간 그런. 아, 엄청나네. 씨름 만큼 한번 쳐봐 여기. 그럼 안 돼. 왜? 너 여기 한물 돼. 뒤집 뻔했네. 자, 여러분 지금 거품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봐봐. 이거 짬뽕이니 소스 아니야? 뒤질래? 나는 뭐 어쩌라고라는 너한테 신호를 보낸 거. 너는 그냥 거기서 웃으면은 너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웃은 거 아니야? 여기에 비친 네 얼굴이 너무 웃긴 거야. 낙자. 이거 봐, 지금 수분 다 빠지고 흐물거리는 고체 느낌의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센 애들이야. 아 진짜? 너 요새 무슨 만화 봐? 바로 터프. 자, 여러분 얘가 남은 애들입니다. 보여? 콧물. 아 맞다, 실제로 영화나 엑스라 할 때 그 콧물 있잖아요, 요 해파리를 쓴다고 해요. 거짓말 치고 있네. 어? 너 스타일리스트였잖아. 못 봤어? 해파리 옆에 삶고 있는 거? 어. 속을 뻔했네.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다 타고 지금 요거만 남은 거거든요. 이건 어떤 성분일까 보네요. 그리고 보면은 얘네가 몸통만 거의 다 날아간 상태고, 자, 요 촉수는 아직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다 냄새, 바다 내음 이런 거 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비호감적인 바다 냄새가 아니라 약간 미역국 냄새가 계속 약간. 어, 너 독. 솔. 아, 1등 신랑감 아니야 은혜야? 다 받아보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봐. 소라. 소비 감염. 어, 너무 잘해. 어떡해, 은혜야. 1등 신랑가 맞냐? 그 좀비는 입냄새 날까봐 무서워. 나 뭐라 안 줘. 알겠어, 미안. 상관아, 이거 먹어. 야, 빨리 와. 잠깐만, 이거.
아 미안해 상만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상만아. 아 농담이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안해. 야야야야 미친놈아. 미쳤다. 저렇게 잡아봤을 때 칸 가요 칸. 곧 칸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싹 쓸어볼게요. 내가 맞지? 안 잡힌다고 했지. 뒤질래? 잡혔잖아. 장난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거. 빨려 들어갈까.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봐. 장난으로 이것도 멀리서 해야 돼. 근데 빨려 들어가는 게 웃기겠다. 여기서? 이거 재미없네. 아 재밌어. 자, 여러분 아무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90%는 다 증발됐고 요 나머지 딱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얘들은 하나 둘 셋 어때요? 발성이 쓰레기네. 잠겨있네 그냥. 그건 너고 나는 아니야. 꺼버려 부어버려 설거지 해버려 너 표정 풀어버려. 아 무서워. 너 왜 무섭다는 것도 귀여운 척하려고 뭉서워라고 해? 아 뭉서워. 그렇게 하면 귀여워? 아 뭉서워. 여러분 이렇게 냄비 끓여봤고 자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바로 해파리를 딱 해가지고 토치로 한번 조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자 여기 올려놓고 그냥 이거 이렇게 만져봐도 돼? 아 아니야 하지마. 제가 은혜한테 위험한 그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만약에 없잖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지? 예. 자 바로 와야. 자 여러분 한번 조져볼게요. 오 안 녹지? 자 여러분 엄청 쫙 빠르게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아요. 오오오야야야 타기도 한다. 여러분 요거는 다른 그 성분인가 봐요. 요 부분은 지금 불이 붙거든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여러분 위에가 타면서 볼륨이 계속 꺼지면서 옆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윗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수분들이 약간 밑으로 축축축 천천히 내려가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조져볼게요.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위에 생긴 막 있죠? 그걸 요 숟가락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오 이 점막이 엄청나네. 그래가지고 위에 타나봐.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나머지 그냥 싹 다 물로만 변하고 있어요. 뭐 재냄새나. 아 재냄새난다. 화산 폭발했을 때 있지 그때. 오, 우리 화산 폭발 어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험 남았습니다. 해파리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파리를 한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자고 거기 안에다가? 어 그리고 누구 줄 건데? 너. 눈 뜨고 코 베이징. 오케이. 와 촉수는 근데 다 나간다 맞지? 여기 검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빼면 다 그냥 흰색이야. 아닌데? 야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여기 촉수도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요거 딱 해가지고 돌려서 묶어버려. 안 묶였는데? 유튜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냥 묶였다 하는 거 알겠어? 열어봐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딱 넣고 꽝꽝 얼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 요 대가리로 닫아버려. 근데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대가리로 닫아버려? 아니. 아니? 넌 할 수 있어. 아니.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뭐야. 하나 둘 셋. 대가리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다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어봐서 뽑아봐서.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꽝꽝 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얼린 해파리입니다. 아이 봐봐. 여러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4시간이나 얼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얼음 같은 경우는 꽝꽝 얼어야 되는데 이거 봐봐 보이지? 자 여러분 이게 각 액체마다 어는 점이 다르거든요. 뭐 물은 0도 뭐 다른 거는 뭐 마이너스 몇 도 자 요런 식으로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과거든요 여러분. 화학공학과를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요런 매력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매력 있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근데 이 해파리의 어는 점은 조금 다른가 봐요.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물기 있는 거 보이지? 야 이거 까딱하다가 바로 녹겠다 맞지? 약간 원석 같지 않아 은혜야? 우와 이거 봐 벌써 녹기 시작했어. 자 해파리를 요렇게 얼려봤는데 요거는 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 100% 해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는 점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녀석을 마지막으로 또 퇴치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퇴치하는 거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저 따라오세요. 빨리 와. 해파리처럼 되고 싶네. 아우. 론나 카리스마 있어. 끝!